Thank you.
번째 컴파니 재즈 앙상블 2024년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에는 매주 공연을 하다가 2024년부터는 조금 더 공연의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헛걸음 하셔서 좀 실망감을 가지고 가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공연하기 전에 항상 인스타그램으로 스페이스작이 언제 연주를 하는지 항상 올라오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틴덜 매드니스라는 재즈곡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펑키하고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릭사티의 이거 발음이 항상 좀 제대로 약간 난 당신을 원해요라는 곡인데, 이 작곡가가 평생 한 사람만을 좋아하다가 약간 독신으로 이렇게 마감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절한 사랑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하고 그리고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OST인 When She Loved Me라는 곡인데, 이 곡은 장난감이 주인이 더 이상 주인이 너무 커버려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그런 뭔가 씁쓸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네, 저를 꼭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려진 장난감의 마음을 잘 느끼셨나요? 새해가 밝고 어떤 다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좀 상상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저희 연주자들끼리 서로 안 지도 좀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한참 음악을 처음 시작해서 열정 넘치는 그때 막 잼데이에서 만나고 막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연주할 때 만나서 서로 막 인사하고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 곡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네, 이어서 또 두 곡 들려드릴 텐데 바이올린을 위한 탱고라는 네, 멋진 곡하고요. 굉장히 에너지 있는 바이올린 솔로곡입니다. 그리고 영화 소울에 나오는 It's Alright 이라는 곡인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이제 새해를 맞았다고 그 새해를 위한 곡을 몇 개 준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 괜찮으니까 다시 또 행복하게 1년 또 보내시길 바라면서 두 곡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황보은 씨고요.
이제 연주할 곡하고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걸 그랬네요. 이것도 새해를 위한 곡이고요. No More Blues라는 재즈곡인데 이것도 슬픔이 이제 안녕 이런 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두운 반조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멜로디가 메이저로 좀 밝은 음악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곡이고요. 이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 멤버 소개를 아직 안 해드렸네요. 저희는 재즈 연주자하고 클래식 연주자가 함께 하고 있는 혼합형 재즈 앙상블입니다. 오른쪽에 저한테 오른쪽에서부터 플룻의 김혜원, 그리고 바이올린의 황고은, 그리고 기타의 김규수, 드럼의 이정진, 베이스의 한다빈, 피아노의 김하영이었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이 이 곡하고 한 곡 더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집중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들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조금 더 네,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셔도 되고요. 네, 원래 재즈란 그런 음악입니다. 막 저 연주자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도 나누시고 네, 하려고 저희 연주하는 거니까 재미있게 더 즐겨주세요.
이제 슬픔은 안녕입니다. 네, 마지막 곡인데요, 벌써. 특별한 곡입니다. 저희가 11월 말 24일? 21일? 네, 11월 말부터 1월 24일까지 저희 복숭아지, 겨울엔 복숭아지라는 스페이스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또 오즈 컴퍼니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주제로 한 아이유의 복숭아도 연주해 보기는 했으나, 저희의 오리지널 곡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곡을 해서 복숭아를 떠올리면서 만든 피치 테마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스페이스작 작동에 있는 스페이스작 1층으로 가시면 현관문이 열릴 때 그 문 앞에 복숭아 타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을 열고 복숭아 타워에 방문해서 뭔가 차라락 열리는 거를 상상하며 쓴 곡인데, 이게 과연 복숭아일지 사과일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 곡 들려드리고, 다다음 주 일요일 오후 4시 반 스페이스작 3시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작 3층 4시 반. 네. 다다음 주 일요일 3층 스페이스작 4시 반. 작동 까치율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막 헷갈리셔가지고 공연 시간은 기억하셨는데 다른 곳에 가입하신 경우가 그러셨군요. 아이고. 네. 다다음 주는 작동입니다. 4시 반 3층 피치 테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춘 팬들이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